샹그릴라보다 색깔이 주황빛으로 너무 예쁘죠. 오. 샹그릴라 라즈베리 아이스. 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 12시까지 비가 왔었는데 이렇게 원종 방울복랑 그리고 방울복랑금 요 다육이를 제가 분갈이를 하고 가서 물을 흡족하게 준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만져보면 이렇게 지금 위에 또 기가 막히게 영상을 촬영을 하니까 드릴지라고 공사를 하네요.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 물컹물컹해서 제가 좀 물을 챙겨주려고 영양제 물을 다이소 그 영양제를 좀 타서 가지고 왔어요. 비가 왔는데, 오, 벌써 저렇게 말랐어요. 12시까지 비가 왔었는데 아주 소량 온것 같아요. 흡족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물을 따로 챙겨주러 나왔습니다. 이제 겉에 제가 사실 물을 좀 줬어요. 물을 줬는데 제가 이게 앞전에 편집하기 전에 그 위에서 아주 시끄럽게 공사하는 소리가 들려갖고 다시 살짝 처음에만 찍어요. 너무 예쁘죠? 원종 방울복랑금. 얘가 방울복랑금. 제가 분갈이를 하고 물을 흡족하게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한 7월 말까지는 제가 물을 듬뿍듬뿍 주면서 키우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물을 듬뿍 주지 못해갖고, 그리고 얘도 분갈이하고 물을 듬뿍 먹지 못해갖고, 오늘은 제가 비도 왔고 해서 물을 듬뿍 챙겨주려고, 이제 물조리개를 가지고 나와서 물을 좀 줬는데, 이렇게, 색깔이 너무 알록달록 예쁘죠? 그래서 원래 이게 분갈이하고 나서 우리가 물을 줄 때, 소주 한컵 정도 줘요. 소주 한컵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 소주 한 컵이라는 게 소주를 한컵 주는 게 아니라요, 소주잔에, 물을 따라서 물을 한컵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주 때가 이제 보름이 되면 소주 두 컵을 줍니다. 소주 두 컵.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되죠. 물을 듬뿍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워낙 까다로운 애들이에요. 원종 방울복랑금, 복랑금. 요 애들이 워낙 좀 까다롭고 까칠 대마왕이기 때문에 얘는 그나마 좀덜 까칠해요. 근데 얘가 심하게 좀 까칠하죠. 원종 방울복랑금. 그래서 가격대가 예전에 어마무시하게 비쌌던 이유가 요 아이가 개체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가격대가 낮겠죠. 근데 까칠 대마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다 죽이고 하다 보니까 개체수가 많지도 않고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훅 올라갔는데 이제 유튜버가 활성화가 됐죠. 이제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 얘는 가격대도 높지만 이제 키우기가 조금 어렵구나 해서 또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또,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이 많이 물건을 다육이를 가져갔기 때문에, 가격대가 이제 그때는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집안에서 키워갖고, 저는 이제 키핑장에서 하시는 분들, 뭐 농원에서 하시는 분들만 재테크 했는 줄 알았더니, 아파트에서도 다육이를 예쁘게 키워갖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 꽤 많았더라고요. 단독주택, 옥상, 뭐, 이렇게. 그때 그래서 다육이 재테크가 한참 붐이 불었을 때, 저도 다육이 그런 이제 재테크 붐이 불었을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도 키웠는데, 이제 요 다육이가 이제 가격이 예전에 비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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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갈이하고 이렇게 지금 내놓고 키우는 이유는 원래 분갈이하고 좀 어두운 곳에 둬야 뿌리 활착이 빠른데 요 다육이들은 까칠 대마왕이에요. 그래서 환기가 좀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요 벽면이 해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제가 일부러 요쪽에다 내놨는데 애들이 그래도 죽지 않고 잘 있습니다. 얘네들이 분갈이만 잘못해도 직방으로 그한달 안에 죽는 까칠한 애 중에 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을 이쪽에 주는 영상을 처음에 촬영했을 때 위에서 드릴지로 어찌나 이렇게 심하게 하는지.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용해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해서 이 앞에만 다시 촬영을 합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죠, 알록달록. 근데 좀 해가 떨어져서 어두워요. 이렇게 지금 제 생활에서 아까 이렇게 물 주는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이렇게 물을 흠뻑.
오늘은 흠뻑 좋습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아, 12시까지 비가 왔기 때문에 해가 뜨니까 또 금세 마르네요. 아주 흠뻑 좋어요. 이렇게 아주 듬뿍 또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듬뿍 줬기 때문에 뿌리 하착이 좀 빨라요. 근데 이게 제가 듬뿍 줬다고 해서 똑같이 듬뿍 주시면 안 되고, 환경에 맞게 제가 물마름이 상당히 좋게 심었기 때문에 물을 또 듬뿍 줬고, 여기가 또 물마름이 상당히 좋아요. 물을 주고 나서 언제 물 주냐는 식으로 뒤돌아보면 또 물 주세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오늘 물을 흠뻑 줘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웨스트 레인보우 적시만 해도 많이 컸어요. 그래갖고 지금 영양제 물을 한번 줘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자막 처리 그래서 음악을 깔고 제가 이제 녹음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합식한 다육이 물을 좀 이렇게 듬뿍 줘야 되는데, 이럴 때 비 올 때 제가 또 물을 좀 더 줘요. 오케이. 역시 완전 방울 복란 금. 너무 예쁘죠? 무지개 빛으로. 이렇게 방울 복란 금. 그리고 파라솔. 파라솔. 이렇게 보면 안에 매직잼 골드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홍민. 전혀 홍민 같지 않은 홍민. 됐죠? 합식한 다육이. 샘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물을 많이 굶겼더니. 이렇게. 요게 진짜 좋아요. 물이 금세. 이렇게. 이렇게 합식한 다육이. 아주 진짜 물골파 같고 하얗던 거 보세요. 엄청 심하게 됐죠? 하얗이 아주 심해요. 원래 이걸 한 통을 얘한테 다 줘야 되거든요. 얘한테. 근데 비가 이렇게 요즘에 찔끔찔끔 와갖고 저희 이제 황홀한 연꽃이 분갈이하고 많이 얼굴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완전 작아졌답니다. 얼굴이. 블랙 로즈구나. 블랙 로즈. 오, 너무 예뻐요. 이 아이. 블랙 로즈. 블랙 로즈. 립스틱. 립스틱. 저희 집 묵둥이 립스틱입니다. 귀치 후리대. 귀치 후리대. 오, 마리나. 마리나도 상당히 물이 고프죠. 비가 좀 흠뻑 와야 되는데 맨날 찔끔찔끔 얼굴에 젖을 정도로만 물이 와서 흡족하지 않게 오니까 이렇게 물을 따로 챙겨줘야 돼요. 저는 저 지금 가뭄인 것 같아요. 가뭄. 짜잔, 이쪽은 제가 듬뿍 여러 번 물을 좀 이렇게 부어줬습니다. 여느 때와는 좀 다르게 좀 많이 챙겨줬어요. 흠뻑 안에서 싱크대에서 물 준 것처럼 여러 번 줬네요. 그래서 좀 오동통해지고, 저희는 7월 말까지 애들이 물을 아주 듬뿍듬뿍 제가 주면서 키우거든요. 이게 환경이 좀 다르니까 너무 더운데 옥상이나 그럴 때는 또 듬뿍듬뿍 주는 것보다는 옥상도 물마르면 상당히 좋죠. 근데 제가 옥상에서 사실 다육이는 키워보지 않고 다른 식물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적응을 내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굶김 애들이 하엽을 너무 심하게 지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흡족하게 물을 제가 듬뿍 줘봤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타임에 이때 주고, 지금 얘는 원종 방울복란. 얘가 방울복란금이죠. 이게 물 고프면 중간중간 입이 하엽이 너무 심하게 져요. 그럼 되게 미워지거든요. 요렇게 오늘 만족하게 한번 줘봤네요. 그래서 오동통하게 좀 살 좀 찌웠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쪽에다가 분갈이를 하고 이게 벽면이에요. 밖에다가 원래 내놓으면 안 되고 안에다가 둬야 뿌리를 빨리 내리는데 얘네들이 워낙 까탈이라
제가 진짜 까타 이렇게 분갈이하고 잘 죽는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희 집 애들이 원종 방울복란하고 복란금이에요. 요런 애들은 제가 밖에다가 좀 내놔요. 멕시코 자이언트 요런 애들. 근데 확실히 오 애들이 죽지 않고 오랫동안 잘 있습니다. 색깔이 알록달록 너무 예쁘죠. 얘네 둘만 바라봐도 되게 예뻐요. 근데 가격대가 워낙 좀 이렇게 많이 착해졌어도 높은 아이들인데 얘는 진짜 많이 착해졌어요. 만 제가 3,500원인가? 요게 예전에는 진짜 몇십만 원 했었거든요. 요 정도 크기에. 근데 13,500원 완전 가격이 천지 차이로 많이 착해졌죠. 그래서 검색을 잘 해보면 예쁜 다육이를 아주 저렴하게 착하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날씨 온도가 많이 또 내려가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온도를 확인했을 때는 한 18도였거든요. 근데 한 지금 20도 정도 올라가지 않았나. 온도도 제가 원래 이게 정상적인 이 시기의 온도거든요. 이전의 온도는 한 7월 말 정도의 온도라서 이게 진짜 기후가 많이 이상해졌구나 그랬었는데 오늘은 좀 정상적인 온도 좀 써느라고 괜찮네요. 이렇게 오늘 또 날씨 온도가 딱 좋아요. 깔아서 너무 예뻐져 갖고 수연은 얼굴을 좀 많이 키웠어요. 이 다육이는 저희 집 와서 얼굴을 많이 키웠습니다. 얘도 분갈이하고 바로 내놨죠. 이 다육이는 사실 이제 햇볕 있는 쪽으로 잘 드는 쪽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얼굴이 워낙 크고 좀 이게 키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두고 있어요. 이쪽에다가 이쪽까지는 제가 물을 흡족하게 줬어요. 이제 저쪽으로 가서 한번 물을 한번 다시 줘볼까 합니다. 우동통이 됐죠. 저희 인브리 카타 금 요다 여기 칠폭스의 금 색깔이 금인데도 여기가 이제 여기는 햇볕이 잘 들어요. 이쪽은 벽면이라서 제가 이제 분갈이하고 좀 까탈스러운 애들 아주 심하게 좀 까탈스러운 애들은 이쪽에 좀 내놓고 이쪽은 좀 햇볕이 잘 들어요. 이게 겨울에는 조금 덜 드는데 지금 시기에는 조금 잘 들어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한번 물을 주고 갑니다. 짜잔 이쪽으로 왔는데 저희 집 일거리대 와 실크벨이 그새 또 물이 이렇게 들었어요. 주황빛으로. 이야 원래 저희가 한 7월 중순까지 해서 말까지 작년은 8월 초까지도 예쁜 색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따라 그 다육이가 물드는 게 같은 나라인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저희 집 묵둥이 아주 얘도 큰아이예요. 큰아이 연봉인데 얼굴을 많이 좀 줄이긴 했죠. 얘가 미인경. 얘가 물들면 주황색으로 물드는데 이렇게 하얗게 엄청 많이 졌네요. 요 아이도 제가 좀 물을 좀 듬뿍 준 것 같은데 요 수연. 수연이 쭈글쭈글하죠. 입이 쭈글쭈글하죠. 얘가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입이 얇은 애들이 물을 좋아해요. 이렇게 미인경, 수연 이런 애들이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따로 물을 챙겨줘야 돼요. 똑같이 이렇게 물을 줄 때만 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따로 물을 줘야 되는데 짜잔 저희 라즈베리 아이스가 아주 심하게 물고파는 게 보이죠. 하엽이 엄청 심하게 됐죠. 물은 빠졌는데 하엽 정리를 나중에 한번 꺼내서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매직된 골드가 얼굴을 키우다가 요즘에 좀 물을 굶겼다고 얼굴을 또 줄였어요. 확 샹그릴라 주황빛으로 아주 예쁜 색을 내고 있죠. 이렇게 멀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도 한번 물을 줘볼게요. 색깔이 주황빛으로 너무 예쁘죠. 오, 멀로 베이지 마왕도 얘 많이 다져져 갖고 물이 상당히 높아요. 아기 창들 그리고 미니 화분에 심어져 있는 이렇게 얘가 로라인데 아주 나이가 많답니다. 얘가 나이가 많은 멀로 라즈베라이스 짜잔 얘네들은 또 제가 나중에 챙겨주고 이렇게 한번 물을 줘봤습니다. 저 사실 원종 방울복란금하고 방울복란금
저 다육이를 오늘 물을 좀 흠뻑 줘갖고 마음에 좀 원래 이게 제가 한 달 정도 됐을 때 물을 좀 흠뻑 줘야 뿌리 활성화가 확 돼요. 근데 저 다육이들이 워낙 까탈들이라서 이게 물 줄 때 상황을 잘 봐가면서 물을 줘야 됩니다. 이제 바깥에 워낙 물이 빨리 마르고 제가 까다로운 애들은 좀 물마름을 좋게 심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물이 안에 머무는 시간을 좀 줄이는 형태로 해서 심었더니 올해는 물마름이 너무 좋아갖고 이렇게 물 주고 나면 또 물 달라고 해갖고 애들이 쪽에는 물이 너무 뭐라 그럴까 가뭄? 비도 이렇게 좀 제법 오는 것 같은데 비양이 너무 작다? 그래서 비양이 좀 훌쩍 좀 몇 번 왔으면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비가 뭐 이렇게 좀 애들 얼굴 젖을 정도로만 이렇게 와서 흡족하지 않게 와서 좀 그랬는데 오늘 좀 물 흡족하게 이쪽 거리대를 좀 줬네요.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